네. 그 포레스트 리틀 포레스트. 리틀 포레스트. 예. 저는 이제 그 드라마 영화를 너무 잘 봐가지고 그 연기 너무 잘하셔서 친구로 친구. 나오잖아. 예. 근데 거기서도 또 술 먹었어. 예. 또 술 먹고 막 거기서 프로 주정 김기주 씨 이제 웃고만 예. 계신데 얘기 좀 해줘봐요. 얘기 좀 해줘봐요. 어떻게 된 거예요? 아, 흔히 말하는 우리 이 바닥에서 이미지 캐스팅인가요? 예, 술을 먹는 모습을 잘 뭐. 왜 그랬을까요? 술을 평소에는 못 먹는데 왜 자꾸 드라마에서 영화에서 술을 먹어요? 네. 아니 술. 저희 네. 최면에 사랑합니다 회식을 하고 네. 기주 씨가 응급실에 갔다는. 왜요? 왜요? 아, 왜요? 술이 좀 몸에 안 받나 봐요. 그래서 아. 먹을 때는 몰랐는데 먹고 이제 집에 갔는데 이제 맥주밖에 안 마셨거든요. 네. 맥주 얼마 정도 마신 거예요? 얼마 먹었지? 세 캔밖에 안 먹지 않아요? 두 캔, 세 캔. 두 캔, 세 캔. 아, 그러면 그 저희 쪽으로 오셔야 돼요. 네. 우리 쪽으로 와서 술을 안 먹고 우리는 이제 안주로 4차까지 가는 사람이거든요. 네. 안주 쪽은 좋아하세요? 완전 좋아하죠. 아, 그래요? 그럼 이제 밥불 쪽으로 오셔야 돼요. 오셔야 되네요. 술 한 방울 안 먹고 밥 4차까지 가는 갈 수 있으니까 때문에. 됐다. 그러면 재경 씨는 술을 좀 마시나요? 아니요. 저도 끊은 지 한 2년 됐어요. 끊었다라는 것은 이제 네. 과거에 많은 일들이 있었다.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말이죠. 회식 때 안 먹었어요? 안 먹어요. 안 먹고 저는 탄산수만 가득 사놓고 네. 어느 순간부터 내가 술을 먹지 않아도 술 취한 것처럼 놀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네. 그 이후부터는 안 마시고 그냥. 근데 난 제격...